자, 감독의 선율임을 결정할 시간 특선 라이브. 예요. 축하. 뽀뽀뽀뽀. 새로운 음원이 나오면 늘 컬투쇼를 네. 찾아와주는 고마운 친구들. 활동은 이게 마지막이거나 아마 처음이죠, 그죠? 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 이제 활동하기로 했어요? 네네. 어, 서운하네요 갑자기. 그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방송이 진짜 마지막 방송일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 20주년이니까. 아, 아, 다른 라디오를 먼저 갔다 왔네 심지어. 네, 이제는 네. 패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 패턴 솔직히 바뀌었어. 컬투쇼도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코너 뭐 이거 돌려가지고 노래 맞추는 거 네, 행방행장 그거 없앴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니네가 금손으로 바뀌어서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아,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에픽하입니다. 저희...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픽하이 막내 미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이의 타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이의 DJ 투컷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약간 DJ 투컷은 느낌이 약간 요즘 OTT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 느낌이 좀 나요. 어, 맞아요. 어, 있어요. 있어요. 오, 네, 맞아요. 가죽잠바 입고 오셔가지고 그 컨셉이에요. 네, 어, 정확합니다. 어, 형... 눈빛이 형사 눈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네. 저를 보자마자 딱 저를 파악하셨어요. 뭘? 운동 많이 하시나 보네. 네. 아, 저번보다 몸이 더 좋아지셔가지고 예, 예, 네. 전에보다 예. 근데 진짜 좋아지셨어요. 몸이 더 조금 커졌죠. 계속 하시나 봐요. 이 친구는 그 부부걸의 예전 노래 있잖아요. 네. 운전만 해 아니야. 얘는 운동만 해. 네, 운동만 해. 운동만 해. 근데 토크 예. 형도 몸 엄청 좋으시잖아요. 토크도 좋아? 에이, 뭘 엄청 좋아요. 에이, 아니에요. 아니, 요즘 기루합니다. 네. 요즘 PT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람들 몸을 이렇게 보고 만지고 그리고 아니가 잠깐만 말 똑바로 해야지. 사람들 몸을 보고 만지고라니. 사람들 몸을 만진다고요? 특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기사나거든요. 오, 몸 좋아지셨네요. 뭐 좀 좋아 보이면 뭐 저희 그런 게 있거든요. 좋아 보이면 등 이렇게 만져보면. 등 어기립 어기립. 와 구력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상대방도 해주거든요. 아 맞아. 그걸 아, 그래.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원 만져주길 원. 아닙니다. 어 그 와중에 박나연 씨께서 요딴 문자가 왔습니다. 투컷 오빠 똑똑해 보여요. 아 이런 문자 잘 안 오거든요. 요즘 밀고 있습니다. 요즘 제 컨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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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네. 이제 영리 얘기. 댄스라는 게 생겼어요. 영리, 영리 투컷은 네. 돈 주면 춤춘다. 영리적 목적의 댄스라는 소리죠. 아, 영리 댄스. 네. 영리한 댄스. 얼마부터 추기 시작합니까? 아 저는 뭐 한 300원부터는 네. 야, 돈 좀 모아드립시다. 예. 문자가 150원인가요? 예, 아, 아니 50원. 50원이요? 예, 100원. 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충분하죠. 아, 그 정도면 아니 어쨌든 충분함을 넘어서 너무 많아요. 딱 네, 파면 50원 나와? 네, 아니야. 좋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한 만 원이라도 모아드리면 어, 한 시간 내내 여기서 춤추고 있어요. 계속 영리 댄스를 약간 그건가 개업 인형처럼 이렇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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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상우 씨 문자 하나 투컷이 씨가 읽어주실래요? 에픽하이 두 달 동안 네이버 프로필 바뀌는 거 검사했는데 인생 네 컷으로 안 바뀌더라. 흥 초심을 잃었어. 아, 네네네. 인생 네 컷. 제가 이거 신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었는데 안 됐구나. 네 반려됐어요. 아, 어, 네. 한 한 달 동안은 인생 네 컷으로 활동하기로 이제 컬투쇼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바뀐다고. 아 원래 취소한 거 아니고 진짜 반려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 브랜드명이랑. 아 그러네. 그래서 안 됐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이름을 뭐 삼 뭐 이렇게 바꾸든가 인생 삼컷 네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뭐 브랜드명으로 하면 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아, 그래서 인생 내까지 요즘 막 많이 유행이니까 아, 네. 예전에는 됐어요. DJ 수컷이 됐거든요. 아, 네. 네. DJ 수컷 됐어요. 수컷은 아무래도 뭐 트레이드마크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자 컬투쇼가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네요. 네. 자 이현지 씨 타블로님 저희 동네 이비인후과 원장님 닮으셨어요. 그분 이현진 씨 그분 사진 좀 저희한테 네. 보내십시오. 진짜 닮았는지 한번 보게. 타블로 예. 예전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아이즈 노젠 립스. 아 그렇죠. 저 제가 또 이제 태양 씨의 눈코입이라는 노래 예, 예. 리믹스를 한 적이 있는데 오. 잘 어울리네요. 입이 네. 눈과랑. 눈코입. 아, 눈코입. 괜찮은데요? 이 태양 씨는 미스라진 미스라님 지금 행복한 거 맞으시죠? 이렇게. 태어나서 제일 행복해요 지금. 요즘에 네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오 좋아 보이세요. 에픽하이 신곡 이제 홍보하겠습니다. 자 들이대세요. 네네. 아니 저희는 뭐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저희는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왜 나왔죠? 진짜예요. 아, 나왔으니까 네. 인사드리려고. 네, 물론 컬투쇼는 아, 약간 꼭 와야 되니까. 아, 우리 나왔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네. 아, 멋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 500원 드릴 테니 침출래요 지금? 아싸 돈 벌었다. 네네 500원. 네, 500원. 아, 네 물론 저희가 어제 그 신곡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어제 밤에 나왔어. 네, 스크린 타임이라는 스크린 제목이고요. 아, 피처링이 세븐틴의 호시. 야, 야. 세븐틴 막 난리잖아요. 호시 네, 군이 근데 진짜 매력적인 음색을 갖고 있어서 아. 명품 보컬. 네. 뭔가 색다른 모습을 어. 노래에서도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여주는데요. 아, 물론 이런 디테일들이 있지만 저희는 홍보를 하고 싶은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뭘 내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건 여기 나오려고 뭘 내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안 그러면 나오기가. 아니 근데 왜 저 패턴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왜 바꾼 거예요? 왜 다른 라디오도 나가고 뭐 이렇게. 팬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었어요. 아. 왜 컬투쇼만 나오고 활동을 접냐. 왜 라디오로 첫 방을 하고 막방으로 끝내냐. 어떤 정신 나간 가수가 곡을 내자 내 아니 내기도 전에 활동 내기도 전에 끝냈어요. 나왔죠. 네 4시간 전에 끝냈어요 활동을. 성격이 급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이번에 뭐 신곡도 내고 오. 저희 막 콘서트도 하고 뭐 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응원봉도 만들고 뭐 난리가 오. 났어요 지금. 야 팬들 좋아하겠네. 그러니까요. 노트북도 엄청 찍으셨다고. 네. 노트북. 좀 걱정하는 팬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걸 보니. 곧 혹시 마지막인가? 아, 그렇지. 대체냐? 대체. 사람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보는 거냐? 네, 이게 그림이 약간 마지막에 확 몰아서 한 다음에 팬들도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던데. 네. 어머, 적당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궁금합니다. 예. 네. 근데 세븐틴의 호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일단 그 어느 영상을 봤는데 커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세븐틴의 그 밝은 신나는 에너지 말고도 진짜 이 약간 아련하고 뭔가 애절한 뭐가 있어요. 이 목소리에서. 그래서 아, 이 친구랑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면 언제가 함께 해야지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진짜 그런 노래가 나와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메인댄서신데도 네. 회사를 통해서 전화를 네. 하신 건가요? 네. 아는 분은 아니었구나. 원래 호시를 잘 알지는 못하고. 아니요. 서로에 대해서는 알죠. 서로에 대해서는 알고. 네. 근데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알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이렇게 제 가족이 또 이렇게 세븐틴 팬이기도 하고 네. 아. 집에 응원봉도 있어요. 아. 두컷은 지금 한 모양이에요. 아.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것 때문에. 아, 그래. 아, 그래서 아, 지금 영사님 취조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런 아, 그렇게 보이나요? 네, 네, 네. 아, 저 뭐 하루가 세븐틴 좋아하기도 하고. 세븐틴뿐만 아니라 에이, 세븐틴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 스트레이키즈도 좋아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교류했다가는 다 한 번씩 작업해야 돼요. 너무 좋아하니까. 어, 좋죠. 그러면 좋지 뭐 어때요? 그렇죠, 예. 어, 너무 좋죠. 불가능하잖아요. 아, 앨범으로 그냥. 어. 네. 함께 하실래요? 어, 너 저 영광이죠. 하루가 아니 하루가 치열 씨도 팬이에요? 알죠, 잘 알죠. 저 알아요. 하루는 저는 모르네. 반반? 약간 반반? 아무래도 오대오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알리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저를 지금 딱 공부할 시간이라. 아니 아빠가 활동할 때 꼭 이것만 왔다 갔는데 나를 모른다. 알리겠습니다. 아하. 알리겠습니다. 이제 알려지겠구만. 데뷔 30년 만에 하루한테 알려주겠구만. 에픽하이가 이번에 응원봉도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 난립니다. 응원봉을 네. 컬투쇼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하고 싶지만 공개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모니터에는 못 띄우겠다고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름만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네. 박규봉이라고. 네. 네. 박규봉. 박규봉. 네. 하얀색. 어, 근데 예쁜데? 네. 이뻐요. 살짝. 예뻐요. 살짝 한 번만 살짝. 넘버 예. 원. 예. 예. 귀여운 캐릭터 손가락 같지 않나요? 네. 예. 예. 이거 이제 뭐 안 좋은 뜻이라고 이렇게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 모두가 갖고 있는 손가락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우리가 뭐 너무 1등만 뭐 대우받는 세상이라든가 꼴찌도 예. 있지만 우리는 중간을 늘 중간만 가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죠? 맞죠. 중심을 지키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자. 아니면 중심을 지키자. 아 중심을 지키자. 네. 네. 예. 가장 긴 손가락이 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네.
아니, 오늘부터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다 야 근데 이렇게 가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네. 지금 이게 어 그러니까 나도 갖고 싶어 갖다 드릴게요 사세요 어, 진짜? 사세요 자, 아, 지금 너무 잘 팔린다고 너무 잘 팔린다 네. 아, 지금. 아 미스라가 이걸 디자인했어요? 네 근데 이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처음에는 약간 생각한 게 약간 소량만 약간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소량만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런 취향은 다 있죠 아니 근데 소량이라고 하기에도 저희가 예상한 그 관객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들긴 했어요 제작을. 근데 불도 들어오죠? 네, 아, 들어옵니다. 눈부셔요. 다양한 색깔로 나오고요. 근데 이게 반짝반짝도 되고 천천히도 되고 네. 막 다 됩니다. 24시간 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물량의 3배가 주문이.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공장이랑 통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아까부터 굉장히 피곤해 있던 상태였어요. 난리가 이걸, 아니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면 그러면 팔린 걸 다 우리. 미스라가 먹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 그렇죠. 전 디자인만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팀이다 보니까 네,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걸 먹진 않아요 미스라가 아, 먹진 네, 그런 걸 먹진 않아요 아, 근데 그러면 그 전 우리 관객이 다 이걸 들고 아 네네네 당신들 앞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중간만 중간만 중간 아직 그냥... 저희도 겪어보진 못해가지고 네, 어떤 네. 기분일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네. 묘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네. 저기 지하철 타시고 팬분들이 이렇게 막 가실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계속 네. 뭐야 그 시민들이 어디 시위가 이렇게 타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팬들은 좀 감췄다가 나타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좀 되게 보수적인 어르신들을 지하철에 만나면 그쵸 뭘 보는 거야 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희가 팔아놓고 그걸 들고 있다고 저희가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받으면 그렇죠, 그게 웃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막 이렇게 들고 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막 몇천 명이 들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치. 근데 아, 기대됩니다 한번 네. 기대돼요 근데 강해질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픽하이가 그런 장면을 딱 봤을 때는 되게 장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그게 목적이죠 그럼, 네 그게 목적이에요 장수 콘서트구나 아 그렇죠 네. 에픽하이 신곡 스크린 타임 요거 제가 홍보할 필요는 없다 그러셔갖고 틀어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까요? 그 첫 40초인가 30초가 이제 호시 씨만 나와요. 거기까지만 듣고 끄셔도 됩니다. 그래요? 양보하겠습니다. 저희는 까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괜한 말 하지 말고 듣죠 한번. 네. 어? 한번 듣죠. 아니, 풀로 들어? 아니, 들어 한번. 알았어 풀, 들어. 아니 풀로. 저희가 들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저희도 당신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자주 나오죠. 네, 네. 약간 죄송스럽기도 해요. 아니, 노래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 그거 네. 듣고 바로 이어서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까지 들을까요? 저희 에픽하이 하면 무조건 그 노래 듣잖아요. 그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왔죠. 네. 에픽하이 노래.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노래 듣고 나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네. 저희 노래만 들읍시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들읍시다. 노래 나오는 동안에 제가 2천원 드릴 테니까 계속 춤을 좀 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예. 스크린 타임 에픽하이입니다. 에픽하이 보다 차가운 사람 너의 그래서 미소 띈 사진에서 내 헛된 걱정 무색할 만큼 잘 지냈어 차라리 다행인 듯해 난 미안했어 내가 괜찮아지는 게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네. 신곡인데 들어야 되는데 잡담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아 네 아. 아, 노래 좋던가요? 네 노래 좋던가 저희 얘기하느라고 네. 진짜 아예 못 들었어요 네 잡담을 하느라고 신나게 얘기하느라고 에픽하이 노래는 정말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헤드폰으로 싹 들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들을 때 혼자 들으라고. 근데 긴급하게 문자가 오셨는데 1677님께서 이 노래는 디제잉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투코 씨는 뭐 하시나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서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죠. 존재감. 네, 저희가 이거 라이브를 막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이 노래를. 그래서 뭐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아, 류순희 씨, 호시 목소리가 다 했다 이 노래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에픽하이 노래들 어떤 노래들은 에픽하이가 피처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오늘 나오지 말고 호시만 보냈어야죠. 호시 바빠요. 바빠요. 아, 그래. 그래서 저희가 대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은 게 약간 감독 같은 느낌이라 예.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이잖아. 예, 그만 떠들으래요. 아 4부로 넘어갑니다. 아, 노래를 트네.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컬투쇼. 놀라리 자, 컬투쇼 특선 라이브 4부에 문을 엽니다. Let's go! Yo, come on! 아, 아직까지 박규봉 반응이 뜨거워서 문자 계속 오고 있어요. 이보미님께서 박규봉 신랑 앞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어, 네. 아, 맞아요. 아, 이름을 가지신 분이. 어, 여보 왔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8575님 콘서트에서 박규봉이 없으면 그냥 손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흔들어도 아, 되나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니, 근데 그건 좀 안 돼요. 이거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네, 아,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그냥 아, 맨손을 안 두고 흰장갑을 끼면 어때요? 그럼 안 돼. 그것도 약간 안 돼.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누굴 시켜서 그런 분이 포착되면 달려가가지고 하나를 바로 팔겠습니다. 이렇게 어. 들고 다니면서 아, 맨손은 안 된다는 손은 안 된다는 거. 아 그거는 좀 약간 그건 그렇죠. 조금 그거야말로 싸우자는 거죠. 네. 기분 나쁘죠 그건. 멀리 있는데 보이나? 아 다 보여요. 생각보다 잘 보여요. 네. 콘서트에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 보기 때문에 네.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허수 그것만 포착하고 있어요. 우리 욕하는 색 약간 욕하는 새들 우리 욕하는 색깔 세대 우리 욕하는 색깔 없나? 욕하는 색깔들이 있고 예. 아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에 박규봉 씨를 상상하면서 예, 몽따주를 좀 그려봤어요. 예, 박규봉 씨. 아, 네네. 예, 박규봉 씨를 좀 제가. 어, 실제 존재할 아니, 것 같다. 실제 어. 박규봉 씨가 이렇게 목도 두껍고, 그냥 이마도 형, 넓고. 형 같은데요? 코도 좀 커. 아니 왜 자화상을? 그렇네. 박규봉 씨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아니 왜 형 그림을? 어? 저기 계신 분 박규봉 씨 닮은 분. 네. 우리 제작진들도 지금 어, 균디랑 닮았다고 멋지십니다. 예예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콘서트에 박규봉 씨가 만약에 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박규봉 씨가 있다면 초대를 가능합니까? 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실제로 박규봉 본명이 박규봉 씨가 있다면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예, 초대권 저희가 뭐 차 앞에서 이 박규봉 하나 드리고 콘서트 초대권은 드리기가 힘든 게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야! 아, 와. 그러면 무대에 앉히면 되잖아요. 아 무대에 그 쫙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박규봉 씨들 코러스 마냥 이렇게 앉혀놓고 아니 근데 귀빈 근데 좀 귀빈 모시듯이 귀빈 모시 파이어처럼 네. 뒤에 박규봉 크루 박규봉 크루를 네 약간 그게 약간 이렇게 왕좌처럼 그렇지. 굉장히 네. 여러모로 불편한 콘서트가 될 것 같은 느낌 오프닝에 공개하는 거죠 네네 전국에 박규봉 씨입니다. 커튼이 열리면서 쫙 이렇게 커튼이 열리면서 어.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연령이 좀 높으신 분이, 어, 분이 왕이에요. 제일 중앙 그 왕좌에 앉아 계시고 어. 이렇게 어린 박규봉들은 좀 더 앞에 그렇지 그렇지 예. 이렇게. 야 아, 형이 아이디어 주는 거야 뮤직비디오 하나 찍어야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뭘 또 오해요 이런 순진한 사람들 여성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박규봉이라는 이름이 어 그렇죠 아 당연하죠 예, 예. 예. 노래 잘하는 박규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봉박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씨. 봉박규요? 네. 아, 설마, 영어, 설마 이름 앞뒤로 다 똑같네. 봉, 설마 이름이 봉박규. 그렇게 바뀌었어. 영어로 박규 봉 이렇게 있을 네네. 수 있기 때문에 아, 있죠. 그러니까 봉씨도 되고 박씨도 되는 거죠. 아, 네. 어, 그래서 봉씨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그죠. 제가 더 이상 이거 얘기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네. 왜요, 왜요?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아, 그럼요. 그쵸, 누가 뭐래요? 성함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럼요. 예, 예. 예. 뭐라고 말하는 건데. 자, 에픽하이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와. 엽니다. 아, 뭐 이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핸드볼 경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가 네. 규모가 크거든요. 엄청 큰데 네. 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박규봉을 드니까 다 매진됐어요. 네. 들어가지도 마세요. 근데 투코 형이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어, 매진이 돼가지고 빵빠리 올려드립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그 노력하시면 그 취소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예, 그때 딱 잡으면 되니까 정말 치열하게 예.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 포스터 예. 아 네네네 에비 K힙합의 에비 네
네. K-POP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네, 앱이죠. 너무 예쁜 거 아니지? 어. 타블로도 너무 예쁜 거 아니지? 아, 화질 좋다. 심지어 포샵도 아니고 저희가 저렇게 분장을 하고 찍은 거예요. 오, 진짜? 네,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미스라 씨는 진짜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마동석 형님이랑? 다들 할 말을 잃으셨구나. 네. 미스라는 진짜 배우 얼굴이야.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넌 배우야. 가수 할 얼굴이 아니에요. 네, 가수 얼굴이 아니에요. 네, 배우분들도 그걸 인정해요. 타블로 당신도 이비인후과 얼굴이에요. 개인 병원. 개인 병원. 전문의 얼굴이에요. 전문의. 동네 병원. 동네 개인 병원 하기 딱 좋은 얼굴이죠. 전 형사인가요? 지금 형사로 바뀌었어. 네, 형사로. 네, 오늘 형사로. 형사 얼굴이에요. 눈빛이 매섭잖아요. 저거 봐. 국정원. 토카 씨는 약간 국정원 느낌이에요. 지금 국정원 씨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저분. 네, 이번에 뭐 무대는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나 좀 얘기 좀 해봐요. 매진됐잖아. 뭐, 재밌는 무대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20년 동안 많은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많이 만들었지. 팬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 뭐 진짜 안 들었던 노래들도 좀 하고, 그리고 게스트 분들도 진짜 판타스틱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피처링 하셨던 분들은 다 나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누군지는 말 못하지만 회마다 달라요. 와. 3회를 하는데 회마다 다르고 게스트가, 그리고 세트리스트도 다르고. 그냥 엄청 재밌을 거예요. 거의 진짜 보시면서 이 생각 할 거예요. 얘네 혹시 이거 마지막인가? 왜 이렇게 혼신을 다해가지? 거기까지만 얘기해. 예. 네. 왜 그래? 아니 절에서 괜찮게. 절에서 한다고요? 내년도 되겠어? 아니 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참 진짜. 예, 저렇게 해서. 형님. 절에서 괜찮겠어? 우리 하고. 아 형님. 아무리 그래도 20절인데 저희가 갑자기 절에서. 형님 불자세요? 아니야. 네, 성불하세요. 예. 네. 타블로 씨가 우산 유나 파트를 원키로 부를 거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 네. 그 뭐 제가 원키로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제가 가끔씩 유나 파트를 제가 불러요. 이게 유나 파트를 타블로 씨가 부르다가 서프라이즈로 유나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네. 그러니까 콘서트 얘기 그만하자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요. 저 형 너무 오래 했어. 하지 말라고요. 이런. 저희 이제 얘기 안 해요. 콘서트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도 유나 씨가 어느 회에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나온다고 한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왜 더듬어.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해놓고. 하지 마요 그냥. 그 입 다물라. 저희가 이래서 콘서트 얘기 안 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상 못하는 게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예상 피처링 안 했던 게스트 있어요. 있죠. 네, 갑자기 뚝 나온. 네, 이 사람이 여기. 네, 여기서 왜 나와? 와, 이 사람 콘서트도 돈 주고도 보기 힘든데. 오. 와, 에픽하이 콘서트에서 이분 콘서트도 볼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와, 임영웅. 네, 아니 그러니까. 싸이 형. 그만 말해요. 그냥 말도 하지 마요. 나훈아 스님. 작가님 드리님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얘기 합시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0366님께서 춤신춘왕 댄스머신 김정식 DJ 투컷님 요즘 유행하는 슬립백 마스터 하셨나요? 치열씨 그거 가능하세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조금 되는 것 같은 느낌 좀 있어. 근데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수파 새 멤버가 왔다 갔거든요. 네네네. 못하더라고 잘. 맞아요. 이게 오히려 댄스 실력이랑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리아킴도 네. 이상하고 리아킴도 이상해. 어제 오셨죠 어제. 어제 오셨는데 네. 이렇게 가는데 이게 무슨 그 치킨 온 거 배달 온 거 가지러 가는 사람 같아. 와 치킨 왔어 이러고 가더라고. 약간 춤추는 리듬이랑 좀 달라요. 뭐 엄청난 아이돌 분들도 이거 챌린지를 하는데 안 돼. 별로더라고요. 보여줍니까 오늘? 오늘 형사 슬릭백. 범인을 잡으러 가는 솔직히 투컷이 잘해요. 오! 투컷이 잘해요. 투컷!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투컷! 뭐야 널뛰기야? 이야 진짜 너무 널뛰기야 뭐야. 자기 부상 열차인 줄 알았어. 너 저는 옆으로 추는 캉캉춤인 줄 알았어. 형님 눈을 속이지 마세요. 저는 지금 떠서 갔어요.
맞죠 여러분? 진짜 잘해요. 지금 못 보고 그냥 듣고만 계신 분들은 상상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상상 이상입니다. 콘서트 내내 니네들은 앞에서 노래할 때 뒤에서 이걸 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박규봉 씨들과 함께 이 약간 군무 있죠. 이게 단체 슬릭백을 예, 예. 할 거예요. 투카 씨가 가운데서 이렇게 리드하고. 네. 정말 볼만하겠네요. 재밌겠죠? 예. 아 간절한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이거 미스라가 좀 읽어주실래요? 4805님께서 제발 축제에서 유나 씨 파트 좀 부르지 마세요. 간절하다. 야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오 이건 진심인데? 아, 뭐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그만해야죠. 어 그래요? 예. 뭐 저는 제가 곡을 쓴 사람으로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럴 자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805님 전화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런 생각 갖고 있는지. 아니 뭐 이런 생각 할만해요. 영상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못 이분, 봤어요. 아니 네, 제가 네. 이런 말 할만해요. 제가 열심히 만들고 유나 씨가 열심히 불러준 노래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니까요. 자 4805님 대전 힐링 문화 축제에 오신 에픽하이를 잘 봤습니다. 이 같은 분이 네, 네, 4805 똑같은 사람이에요. 굳이 싫다는데 서로 춤추게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앵콜을 강요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찐필이다. 그러면 오늘부로 저희가 좀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네. 앵콜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 돼요. 투컷을 춤추게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니에요. 그냥 난 그럼 뭐해? 그냥 대전 힐링 그냥 대전 힐링 문화 축제를 안 가면 돼요.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세요. 네, 네, 그럼요. 아,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앵콜을 강요하는 것도 좀 있죠. 안 해주면 또 서운하니까. 강요하는 맛이 재밌어요. 네. 그럼요. 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앵콜, 아 앵콜 준비돼 있네. 해달라는 거구나. 뭐 하나 더 있구나. 다섯 번 돌아봐요. 네. 네.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얘기하세요. 저희는 준비를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네, 앵콜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다 준비는 해놨으니까. 그렇게 뭐 이런 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집에 가기도 애매해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예. 네, 그러니까 앵콜이 한 곡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앵콜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요. 네, 그분들도 원하는데. 어. 네. 집을 어렵게 나왔으면 좀 오래 있다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형 너무 오래 저는 대답하지 했어. 않았습니다. 네. 형 대답이 너무 바로 나왔어. 아, 저는 아무래도 선배님이라 뭘 말해도 그냥 맞다고 할 거예요. 알았어요. 예. 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을 좀 해주고 가야 되는데 오늘 라이브를. 네네네. 어떤 저희요? 곡을? 특선 얘기, 라이브니까 지금 니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곡만 해줘. 에이. 해야죠. 네. 아 때마침 김명호님께서 특선 라이브인데 왜 얘기만 하세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예. 타블로 솔로곡인가요? 네. 파이팅. 약간 요즘 중간에 그냥 혼자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안 시켰는데도. 아 하는 거야? 아, 네, 아 지금 네. 나가면 되나요? 예 지금 하려고 이제 네 여러분 자 그럼 콘서트 분위기 좀 내주세요 한 곡으로 되죠 여러분의 막힌 코와 마음을 뚫어줄 에픽 이비인후과 신나는 라이브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Time is ticking. DJ 투카 김종신 그대 눈물에 벌써지는 걸 이유 없이 쏟아지는 걸 아무도 모르죠 심장 속에 유리조각 폭풍이 몰아치는 걸 상처가 병이 돼서 모든 문이 벽이 돼서 거울 속에 내가 적이 돼서 아프죠 아무죠 그때 모르게 가두고 숨을 저렇게 놔두고 며칠 고르게 만들죠 참 나쁘죠 이 세상 속에서 이유 없애죠 돌아가기를 선택도 없이 만약 걷겠죠 내 맘 원래 그랬으면 먼저 먹겠죠 상처 When you cry, cry, though you try, try, say goodbye, the time is ticking, ticking. When you cry, cry, though you try, 전부 다 소리 질러! 어둠
그니까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구원 원 내게 숨을 건네준 그대 세상 속에 모인 내게 다칠 때 내 손을 바칠게 세상이 부르지는 그대 손이죠 사람들의 눈가림은 그대 몫이죠 그들은 비추던 고통이라 그래 그래도 시죠 아직도 꿈을 뵈나요 숨을 쉬나요 쏟아버린 눈물 길을 지나요 번갈아낸 종이 랩피를 듣고 싶습니까 혹시 밤에 밤에 흠뻑 젖었겠나요 양심이 따기기며 뻑뻑됐나요 끝이라고 생각되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understand 내가 고장나 몸에 흉터 산산조각 난 그분을 숨겨버린 눈물도 지워줄게요 그래서 늘 내 손을 펼치고 믿어줄게요 Do you try? Say goodbye. The time is ticking, ticking. When you cry, cry. Do you try? Share with that. Do you? You are the one. 어둠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구원. 내 세상 속에 눈이 내게 닿을 때 내 손을 바칠게. Oh. You are the one. The 나의 구원. Oh. One. Hey yo, DJ 김정식. Go to God, go to God, go to God, go to God. 소리 질러. 숨에 네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구원 More 내게 숨을 건네준 세상 속에 문이 내게 닫힐 때 전부 다 뛰어 Time is tick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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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원 One Three Two One 아니야 아니 쇼! 야 이게 그냥 한국만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아 분위기가 아 이렇게 사람들 일어나게 만들고 한국만 부르고 간다고? 아무래도 앵콜 강요하지 말라고 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아. 지금 방송론들도 지금 소식이 왔네요. 시간도 없대요. 시간도 그래요? 없어요. 이제. 아 그러네요. 아 그런데 네. 시간이 네. 없대요. 벌써? 예. 네. 벌써요. 뭐. 오늘 무슨 얘기했죠? 박규봉 씨 얘기를 많이 했죠. 예. 네. 예. 아쉽네요. 예. 6034님 어우 라디오 듣다가 보라 켰어요. 대박. 에픽하이 콘서트 맛보기네요. 엄청 가고 싶다. 매진됐습니다. 매진됐어요. 그래서 시선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선도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 계속 확인해 보시면. 끝까지 노력하세요. 본인이 네. 박규봉 씨면 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무대에서 저희를 무대 뒤편에서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인혜 씨가 김인혜 씨가 문자 보내주셨는데 카카카카 오빠들 부르고 보라 켰는데 회사 잠바 입은 부장님 과장님 인턴 셋이 노래방 온 줄 카카카카 부장님 과장님 인턴 셋이 여기서 노래방에 온 줄 누가 부사이고 누가 과장 누가 인턴이냐 누가 봐도 부장이죠. 아니요 이게 오히려 인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 스타일링이 앉아서 토크할 때 괜찮을 옷으로 준비해 왔는데 아, 아 심지어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옷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의심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노래할 때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와, 진짜 뭔가 이 약간 그 약간 직장이 진짜 개인 병원 이비인후과 원장이 수술 직전에 이제 나가는 그 모습. 예. 네, 근데 형사한테 이렇게 뭐 잡혀 가지고 마지막에 노래라도 하나 하자. 네, 이러고 형사한테 잡혀 노래를 하자고요. 들어가더라도 마지막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노래 한 곡 약간 무슨 발리우드 뮤비인가요? 노래 한 곡 정도는 괜찮잖아 해가지고 네, 노래 한 곡 정도 노래 한 곡 정도는 괜찮잖아. 이건 노래하기 딱 좋은 날이야. 좋은데요. 괜찮은데? 자 서영주 씨 카메라도 같이 뛰는 건가요? 오늘 카메라 잡으신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 갑자기 일어나고 카메라도 들었어요 이렇게. 방청객분들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카메라를 뒤로 뺐는데도 그죠?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투컷 연예인병 나아졌나요? 김현욱 씨 갑자기 질문을 하셨네요. 이거는 본인은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 네. 예, 옆에 계신 분들이 알잖아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 조만간에 뭐 해외 뉴스 이런 데 날 것 같아요. 연예인병 때문에? 네. 아직 약이 없어요. 아 그래. 네. 심해요. 신약 개발이 빨리 돼야 될 텐데. 네. 처방 받아도 통하지는 않는군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 넌 모르는 거야. 아 내가? 너는 몰라 이걸. 아 그래? 본인은 몰라.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그래도 스타일리스트도 거기에 맞게 가죽 잠바를 당신한테만 이렇게 한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게 그래, 그 가짜 가죽도 아니고. 네. 진짜 가죽이야? 진짜야. 오케이. 땀이 안 통해. 장난 아니야 지금. 땀 범벅이야 지금. 가짜 가죽은 땀이 통하나요? 제가 입어본 적이 없어서. 오, 연예병 맞네. 이러지 마요. 아들. 눈을 못 마주치겠네. 웃긴다. 네. 아 실제로 진짜 DJ 투코 씨가 15만 원을 내고 SNS 프리미엄 마크를 획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란색 그거 말. 아니 이거, 네. 이거 시간 없다면서 이런 쓰는 거 아니 이거 돈 주고 받는 거 아닌데. 이거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부턴가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돈 줘야 돼요. 없어졌다고? 네. 근데 이게 왜 없어져? 1년 15만 원 내야지 박아준대요. 그렇게 바뀌었어 이제? 네. 아니 근데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결제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마치 너 한때 유명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거 압수 뭐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 보구나. 아니 이거 바꿨어요. 돈 내면 해줘요. 아예 바뀌었 시스템이 바뀌었나 봐요. 머스크 네. 형님 네, 일론 머스크 아, 씨가 네. 나도 좀 이따 없어지면 나 돈 내야 되겠네. 네. 네, 돈 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인별 말고 그 새 모양 네, 거기 네, 거기가 네, 그렇게 되는 거. 짝짝이에서 네. 거긴 아무나 됐다. 이제 그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돈을 내게 해요. 1년 내내. 뜯다. 이게 뭐 돈 다 떨어지셨나 그분이? 왜 그래? 그럴 리가요. 뜯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네. 알게 모르게 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광고 좀 들을게요. 아, 네. Here we go. Here we go. 어떻게 지내? 요즘은 어때? 네가 걱정돼서. 어우 노래 좋다. 아, 좋다. 호시 목소리 참 좋네요. 처음 들으시죠? 네. 아까 못 들었어요. 네. 아까 안 들렸던 게 들려요. 아, 노래 좋다 진짜. 와 살살 녹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저기요? 저기. 아 네 아니야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12월 15, 16, 17일 저희 오,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타블로드 인사. 네 여러분 저희처럼 생긴 애들도 저희처럼 춤도 못 추고 그러는 사람들도 20년 동안 이 하나의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야 멋진 얘기네요. 미스라 이렇게 또 찾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저희한테는 영광인 자리고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와라 받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크린 타임 그리고 공연 일정 다들 대박나시고 안전하게 일정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황치열 율디 오랜만에 이지우 고마웠어요. 좋겠습니다. 잘 가시고 오늘 와주신 방청 여러분들 들어주신 쇼다는 여러분들 수고한 방송국 놈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